살면서 미쳤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단 한 번도 목숨 걸고 도전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안녕하세요. 도전88입니다. 환삼덩굴 아시죠? 이 환삼덩굴이 가을 정도 되면은 진짜 골칫거리입니다. 그 봄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서 제거해도 계속 그 남아있는 환삼덩굴이 올라와서 결국은 이게 온 밭둑을 다 덮어버리죠. 그죠? 자, 본래는 왜 이렇게 맛 돕겠습니까? 제 밭은 아닙니다만은 호박이죠. 그죠? 호박을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그래서 풀을 제거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호박을 따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호박보다는 이게 이제 환삼덩굴이 더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야들이 이제 세력이 언제 왕성해지냐면 8월 말, 8월 말부터 이제 날씨가 온도가 이제 밤의 온도가 좀 차가워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꽃 피우기 시작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감당이 안 됩니다. 한 줄기가 그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죠? 뭐 그 뿌리 끝 부분에 있는 그 줄기를 제거해 줘야 되는데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줄기를 원줄기를 제거해 줘야 되는데 그 줄기를 제거해 주다 보면은 사람이 밑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열 갈래씩 올라오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왜 이 끝이 이렇게 아시죠? 까끌까끌합니다. 까끌까끌하다 보니까 피부에 닿이고 이러면은 따갑고 또 상처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또 가렵고 뭐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자, 제초제를 쳐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은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런 울타리, 특히 울타리를 잘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울타리에는 미리미리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거해 주지 않으면은 지금 꽃이 피고 씨앗이 엄청나게 맺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봄이 되면은 또 엄청나게 올라오고 여름, 2차적으로 또 여름, 3차적으로는 또 한여름 막 이렇게 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울타리는 또 좀 덜한 데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약한 울타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울타리 타고 올라가 버리면은 제거하기도 힘들고요. 여기 1차적으로 뭐 제거를 해줬는데 여기 또 있죠. 그죠? 자, 이런 거를 계속 제거해 줘야지 울타리를 갈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그냥 방치해 둬버리면은 울타리까지 교체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 있죠. 그죠? 요거는 끝을 찾아내야 되는데 여기서 올라왔죠. 그죠? 자, 이렇게 하나하나 찾기는 이거를 이미 제거했지 않습니까? 제거했는데 밑에서 아주 끝에서 제거를 하지 않으면 또 남은 가지에서 이렇게 남은 가지에서 또 올라온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골치 아픕니다. 이거를 또 뿐만 아니고 이 환삼덩굴 뿐만 아니고 뭐 돌콩이라고 하는데 이 돌콩 종류도 갈대미 세력이 왕성하잖아요. 일단은 뭐 그럼 어떻게 제거를 하는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거 밭둑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해태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물망으로 된 것은 이렇게 한번 올라가 버리면은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거를 다 잘라낼 수도 없고 결국은 안에 그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그물인지 그건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여기 분명히 이 그물 이거는 밑에는 제 밭이고 위에는 다른 사람 밭인데 저기 보면은 그물이 쳐져 있는데도 보이지도 않죠. 그죠? 거의 뭐 가늘어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빨리빨리 어릴 때 벗겨내지 않으면 제거하지 않으면 온 울타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씨앗이 엄청 달렸죠. 그죠? 이게 떨어지면은 이 감당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제거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낫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낫을 길죠, 그죠? 한 키가 한 1m 50 정도 되겠네요. 이런 낫이 있습니다. 이 낫으로 제일 밑에 뿌리가 있는 부분. 뿌리에서 올라오는 줄기를 찾기가
이렇게 되면 쉽지가 않아요. 이거 있으면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힘든단 말입니다. 그죠? 그때는 뭐 이렇게 잘라서 걷어내는 게 제일입니다. 이렇게 끄내면 여기 원뿌리가 먼저 그죠? 원뿌리가 엄청 굵죠 이게? 그죠? 이걸 최대한 낮게 뿌리가 가깝게 네, 뿌리가 가깝게 당겨버리면 어느 정도 완성했던 화산동굴이 다 말라버립니다. 이걸 찾아내서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엄청 굵죠 그죠? 자, 당겨버리면 여기 달려있던 여기까지의 순들은 어차피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위에서 일단 걷어내고 이 부분에 찾아서 여기까지 찾아서 원줄기를 제거해 줘야지. 지금 하면 이미 늦고 그죠? 그 전에 이 정도 올라가기 전에. 근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청 더운 날씨거든요. 8월 말. 그렇지만 요거보다 좀 덜 일 때 해줘버리면 씨앗이 맺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체수가 엄청 줄어드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니까 여기, 요긴 합니다, 요게. 제거하기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것도 힘들다 하시는 분은 그거 하시면 됩니다. 제초제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씨앗이 맺히기 전에 하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 씨앗이 맺히기, 지금 한 8월 말부터 9월 초 중순까지는 이게 막 세력이 억수로 왕성해집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원줄기는 하나인데 나가는 겹까지가 몇 개인지 보이십니까? 자, 하나 나갔죠, 그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나갔는데 여기서 또 나가죠, 그죠? 그래서 열하나, 열둘, 수도 없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한 나무가 씨앗이 엄청나게 맺히기 때문에, 좀, 힘들다 싶더라도, 밤에 있지 않습니까? 좀 시원할 때나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원뿌리를 이렇게 원줄기를 제거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씨앗도 없잖아요. 지금 씨앗 다 떨어집니다. 이거. 그래서 씨앗이 없을 때는 이보다 덜 울창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면은 또 다른 방법은 환삼덩굴이 씨앗이 맺히기 전에 이렇게 제초제를 뿌려주면 됩니다. 이건 대충 뿌렸는데 한삼덩굴은 제초제를 뿌리면 잘 죽습니다. 그러니까 8월 말 되기 전에 제초제를 뿌려줘 뿌리면은 저 위에처럼 꽃이 피지 않고 씨앗이 맺히기 전에 제초제를 뿌려줘 버리면 죽기는 잘 죽습니다. 이상으로 한삼덩굴 제거, 한삼덩굴을 어떻게 제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전88이었습니다.